아, 그래. 아, 자, 안녕하세요. 왔어. 하이. 가브리엘. 반가워. 나이스 미츠. 나이스 미츠. 몇 살? 가브리엘 몇 살이지, 일단? 저 몇 살 같아요. 몇 살 같아요? 이제 아, 가브리엘 나 몇 살인 줄 알아? 떨티. 진짜로? 떨티. 30살? 30살. 한국 나이가? 너 20 너 몇 살 같아? 너 몇 살 같아 보이는 줄 알아? 너 34살. 저? 34살? 와우. 아 그거 외국인 외국인의 얼굴이. 때리지 마. 아 왜냐면은 왜냐면 외국인이 원래 좀 약간 사가 보이는 게 솔직히 있어. 아 있어. 왠지 알아? 인정. 이목구비가 뚜렷하잖아. 옆모습 봐봐. 코 이렇게 봐봐. 이렇게 돌려야지 이렇게. 와 코가 이만해. 근데 그거 외국에서 안 좋은 점인데요? 뭐가 안 좋은 점이야? 코 크면? 외국에서는? 왜? 그... 사람들이 못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아 너무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너무 커가지고 코 엄청 크면 그게 하나 물어볼게. 네 커? 그거? 그죠 자신 그죠? 있어? 자신 있어. 역시 대단하다 브로. 아니 근데 일단 가브리엘이 일단 잠깐 소개를 해주자면은 형들도 알겠지만은 이제 특읍에서 넘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배그 BJ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 BJ 다 알잖아. 뭐 최근에 뭐 보성이 방송에서도 뭐 같이 방송했고 철구랑도 같이 방송했었잖아. 그지? 그 첫 번째 합방이었어요. 첫 번째 합방. 네. 너무 나와줘서 고맙다 브로. Thank you bro. 반말한다 브로. 오케이. Okay, okay. 너도 뭐 어차피 괜찮아? 뭐 형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브로. 오케이. Okay. 그냥 프렌드 하자 브로. 오케이. Okay, 외국 스타일. 외국 스타일로. 오케이. Okay, okay. 건방지다 브로. Alright, 그래도 alright. 형이라 해라. 오케이. Okay. 브라돌. 오케이. 자 오케이. 가브리엘에 대해서 일단 어때 형들 애들아 보니까 어때 가브리엘 보니까 어때 지금? 응? 잠은 좀 많이 잤어? 잠이 많이 잤죠. 혹시 뭐 어때? 뭐야 이제 보라 이거 하는 거 이제 좀 떨리진 않고? 떨리지 않고? 근데 이거 진짜 이런 방송이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뭐, 방송이 뭐야? 뭐 보라 턱 방송. 아유 그때 철구랑 보성이랑도 했을 때 그거 보라잖아. 아 그거 맥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때. 그때 백방송도였어. 아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보성이가 겜비잖아. 보성이가 겜비라서 어쩔 수가 없던 거야. 근데 그거 잘했잖아 시청자. 시청자 많이 나왔잖아 브로. 맞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보라는 처음이다. 아 오케이. 그래가지고 일단 뭐 팬들이 여기 나온다 했을 때 뭐 좀 이렇게 뭐 불만 같은 건 없었고 반대하거나 뭐 와 갑이 존잘. 그런 건 없었어? 없었어. 오케이. 일단은 가브리엘이 그런 게 없어. 이제 뭐 별풍선을 뭐 받고 뭐 그런 거라고 하진 않더라고. 괜찮아. 가쁘다 브로? 아니야. 집 잘 사나 브로? 아 그거 아니라 저 그냥 돈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요. 아 돈 많이 필요 없어? 커피랑 담배랑 백만 할 수 있으면 완벽하다. 아 그래? 더 이상 필요 없는데. 욕심이 없네. 욕심이 없고 많이 없어. 근데 맨날 집에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진짜 그지 새끼 마냥 거의 뭐 쭉티 입고 목 다 늘어나고 맨날 흰 티만 입고 오다가 셔츠 입으니까 멋있다 브로. Thanks bro. 역시 멋있다. 근데 게이머이니까 그래 뭐. 응? 게이머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루 종일 게임만 하니까 뭐 밖에도 안 나가고 그래. 여자도 안 만나고. 여자 안 만나? 많이 안 만나. 많이 안 만나? 많이 안 만나. 이것도 진짜 좀 쓰레기다. 뭐가? 아 몸이 뭐가 좋아? 내가 훨씬 좋지. 브로, 갑바 있나 브로? 없어. 아 이렇게 해봐. 이렇게. 내가 더 있다 브로. 아이씨. 아 있네요. 조금 있네. 오케이. 근데 이게 다 뭐가 중요해? 결국엔 이거 아니야. 남자는 인정. 내가 졌다 브로. 아니 근데... 몰라 아씨야 몰라. 막말로 있다가 화장실 가서 한번 칼싸움 한번 해? 한번 칼싸움? 컴싸움? 오케이 난 이길 자신 있다 브로. 괜찮아. 괜찮아. 아무튼 저 약간 좀 이제 뭐 긴장되고 그런 건 없으니까 오늘 일단은 너가 이제 그 4강에서 이제 엣지 누나를 이제 뽑았잖아. 이상형 월드컵. 이상형 월드컵 뽑아가지고 이렇게 주선이 된 건데 어때? 딱 보니까 실제 보니까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
아, 이 보라 일단 나보다 보라감이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보로가 보라는 처음이니까 만약에 뭐 이거 드립 같은 거 놓치면은 좀 이해를 해주고 자 엘지 누나 모셔보겠습니다. 엘지요! 엘지요! 야 엘지 나 오랜만이고 인사 반갑습니다. 자 나 의자를 좀 준비할게. 여기 어? 여기 앉아. 아 내가 여기 앉아야 되고. 아니, 제가 여기 부로가 이쪽으로 오고. 여기 강사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 조심. 왜 이렇게 머리 감고 오셨네? 어? 아! 어 그러네. 아 예. 어 잠깐만. 어? 머리 감았어? 응. 아. 머리를 뭐야 부로 남 여자 냄새 이렇게 스멜 좋아해? 향기 좋으면? 상관없어. 상관없어? 나 어.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제 아프리카의 좀 4대 여신. 어? 4대 여신 역행. 아. 지금은 약간 태물 중에 식태물 됐지만 아, 괜찮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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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조용하니까 예. 불안하다 약간. 아니. 식태물 됐지만 네네. 4대 여신이었어. 4대 여신이 뭐? 4대 여신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손가락이 탑 5. 그 정도로 대박이었다. 약간 그렇다 보러. 조금. 그래 그런데 이제 머리를 잘 안 감는 걸로 유명해. 방송을 아, 근데 그거는 머리 왜 안 감아? 저도 원래 머리 안 감아요. 컨셉이야 컨셉. 아 컨셉. 일부러. 저 컨셉 아니야. 그냥 그냥 머리 안 감아. 그냥 하루 종일 백 하니까. 뭐. 아 너는 오늘도 머리 너는 감았어? 아 오늘 감았어. 오늘 특별한 날이라 오늘 감았어. 둘이 또 아저 좀 더우니까 에어컨 살짝만 틀게. 덥네 많이. 더워. 아니 근데 나는 사실 남순아 오늘 소개팅 방송 안 할 줄 알았어. 왜? 너 어저께 죽었던데? 아! 아 여러분들 얘 죽었었어요. 에이. 오늘 안 죽은 맞지? 죽었어. 어제 클럽에서 쓰러진 게 아니고 죽었었어요. 아 누나가 많이 먹었잖아. 죽었던데 너? 같이 갔어요? 어? 같이 갔어? 같이 간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많았어? 내가 이제 세아 알지? 세아 그 BJ? 세아 들어봤어. 세아랑 BJ 있는데 같이 이렇게 놀다가 근데 왔는데 뭐 생일 파티가 있어가지고 이거 내가 설명해야 되나 브로? 생일 축하한다. 그래 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잠깐 인사하러 왔는데 인사만 하고 간다고 하면서 죽어! 마샷! 나 목소리 제가 목소리 원래 되게 좋아. 원래 안 그래 맞지? 난 누나가 거기 클럽 MD인 줄 알았어. 확성기 튼 줄 알았어. 아니 나 저기 멀리서 있는데 목포가 그렇게 큰데 아니 누나 목소리밖에 안 들려. 쫙 이러고 노는데 장난이다 브로. 클럽 클럽 내가 두 번째 가본 거였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클럽에서 잘 아니요 되게 잘 안 놀아요? 응. 댕기 피칭 너무 심해가지고. 알겠어. 일단은 서로 일단 또 봤는데 이제 내가 브로한테 물어봤어. 가브리엘한테는 그 첫인상 이렇게 봤는데 어떠냐. 똑같던데 사진이랑. 또 괜찮지 않아요? 아, 비슷하게 생겼어 사진이랑. 근데 사진이 사진에 차로 나왔어요. 정말? 네. 근데 실제도 괜찮은데. 실제 괜찮아요. 실제 예뻐요. 네. 근데 그러면 저는 누나 같아요, 동생 같아요? 누나 같아요. 근데 나이 차이 그렇게 심하지 안 보여. 아, 얼굴도? 얼굴도 누나 같아. 조금 누나. 약간 누나. 가프디를 막기 위해서 일단은 그러면은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어? 딱 왜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는지 가브리엘부터 그냥 외모로만. 외모로만 딱 첫인사 점수 7.5? 예. 7.5 높은 거야. 높은 건데 2.5는 왜 깎였어? 네? 2.5는 왜 깎였을까? 10점 만점에? 이유가 없는데 저 근데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 여자 중에 뭐가 예쁜지 뭐가 안 예쁜지 잘 모르겠어. 나한테 예쁜 여자들이 아마 한국 남자에게 못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반대쪽 똑같은데. 뭔 소린지는 나는 빡대가 아니라 잘 이해 못하는데 누나 이해했지? 그럼 됐어.
아, 오늘은 누나라 안 할게. 엣지야 할게. 그래? 어? 소개팅 자리인데 내가 누나라 하면은 좀 그렇잖아. 엣지야. 엣지야로 가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상 근데 사진을 봤을 때는 진짜 상황까지 올린 게 진짜 너의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어. 근데 너 세 경 골랐더라? 스타일 마음에 들어. 세 경 결승으로 골랐더만. 그 친구랑은 뭐 연락하고 그런 건 없고? 없지. 누구랑? 나도 연락이 안 돼. 아 정말? 너 라이벌이다 부르 너는. 아 들었어. 그 장난이고. 그러면은 이제 누나도 10점 만점에 그래도 어떻게 또 이제 또 엣지가 방송에서 가브리엘 괜찮은데 어? 가브리엘 괜찮은데 어떻게 좀 어떻게 자리 만들 수 없겠어 순아 이렇게 해서 내가 또 그걸 덥석 물었지. 그래서 가브리엘 또 첫인상 점수 10점 만점에 몇 점 점수 줄 수 있는지 자 9점? 9점? 와, 아니 너무 솔직히 여러분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기긴 잘생겼어. 얼굴도 이만하고 너무 잘생겼어. 9점 1점은 왜? 자존심이야? 자존심? 1점은 이제 좀 더 알아봐야 되지 않나? 와 근데 9점이면 거의 넘어간 거 아닌가? 벌써 사귀고 싶어. 화연 씨가 사귀고 싶다고? 근데 이게 근데 내가 해외에서 그렇게 잘생긴 편은 아닌데? 잘생겼어. 근데 해외에서 너가 그 원숭이라도 여기서는 네가 왕족이야. 근데 해외에서 너무 못생긴 편은 아니야. 그 정도 아니. 왕자벽 좀 있네. 아니 나는 가브리엘 친구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그 방송을 봤는데 여자 친구를 한 번도 안 사귀어 봤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여자 친구 사귄 적 없어. 한 번도. 여자 친구 근데 이건 로또다. 그럼 롤 해봤어? 롤 해봤지. 잭스 해봤어? 잭스? 조금 뭐야? 조금 해봤어. 그 점프 스턴. 또 역시 보라가 아니라서 말길 못 알아듣네. 아 그럼 어떻게 썸? 그거 아 그거 말하는 거. 안 해. 해봐. 외국인도 이거 통화. 베레스 공개치카님 별풍선 262 개 오야스. 소개팅 아니야? 아니 이거 오늘 예능 아니야? 알았어. 아 맞다. 이거 뭐야? 아 근데 통했어. 통했. 이거 알아보러? 예 알아. 해봤나 봐요? 해봤죠. 해봤어? 해봤죠. 쓰레기네. 왜 쓰레기야? 사귀지도 않고 그렇게? 외국은 그럴 수 있어. 그거 외국 사는데. 근데 마인드 너랑 나랑 똑같아. 친구하자 브로. 스웩. 나도 약간 스웩. 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근데 진짜 한 번도 안 사귀어봤다는 거는 와 좀 문제가 좀 있긴 있네. 어떻게 남자 한 번도 안 만나본 남자 어떻게 생각해? 여자들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 진정해. 아니야 나는 되게 좋을 것 같았어. 왜? 내가 원하는 취향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좀 잘 길들여가지고 여자친구랑 안 사귀어본 그런 게 있잖아. 뭐 데이트도 해보고 영화도 보고 막 백허그도 해보고 집에서 막 친구로서 막 그냥 같이 막 영화도 보고 이런 거 있잖아. 집 데이트도 하고 이런 걸 안 해봤을 것 같아서 그런 나랑 하면 그런 추억이 내가 처음이잖아. 그렇지. 맞아. 이 엣지도 모쏠이야. 맨날 모쏠인데 요것만 집에서 가둬놓고 사육하고 외국마인드 집에 놓고 사육한다 그것도 괜찮지. 근데 가브리엘도 이제 여기 근처 강남 살고 누나도 동글 잭스만 살 아 여기 이사했지 저기 멀리로 집이 있어. 돈 많다 많다 부러워. 나이스. 그럼 일단 이걸 떠나서 여기까지 떠나서 그래도 일단 천인선 점수 매겼으니까 우리가 또 그거 할 게 있지. 뭘 할 게 있냐? 눈빛 교환 10초. 한번 해보자. 아니 서로의 어느 정도 말은 그렇다 쳐도. 가비야 풍안전하면 머리부터 심어라. 눈빛 교환 뭔데? 그냥 서로 보는 거? 자, 10초 10초 동안. 10초 동안 눈빛을 피하거나 표정 변하면은 그러면 뭘로 할까? 하면 아무튼 눈싸움이라고 보면 돼. 근데 붓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음흠, 알았지? 음흠. 그래도 이건 하나 가야지 얘들아. 경아. 언제 시작이야? 자. 이게 이거지. 이거 해야지. 소개팅인데. 진짜 소개팅이야. 리얼 소개팅 형들. 리얼 소개팅이다. 떨린다 근데. 자. 가까이 붙어보고 코를 좀만 더 코를 대라 보고. 살짝 대라. 자, 너무 멀면 이게 몰려 보이니까 이 정도. 자, 하나, 둘, 셋, 10, 9, 8, 7, 6,
또 앞으로 가까이. 4, 또 가까이. 3, 2, 1, 땡! 와, 와, 와 너무 멋있다. 아, 근데, 아, 눈동자 너무 예뻐. 얘 너무 예쁘다, 진짜. 어머, 웬일이야. 빠질 뻔했어. 엣지, 엣지, 방송감 잃었어? 네. 왜 안 피하는 거야? 좀 수줍은 척 오늘 해야되는 거 아니야? 알았습니다. 어? 아 수줍은 척 좀 해야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키스할 오늘 조금, 근데 오늘 조금 좀 진지한 마인드로 진짜 온 거 같은데? 응나 솔직히 오늘, 진짜 어 그러면 오늘은 방송감 그런 거 신경 안 쓸게. 정말? 형들도 신경 쓰지 말자. 근데 좀 약간 떨렸나 안 떨렸어? 떨렸어 안 떨렸어? 아니 괜찮아요. 괜찮았어? 근데 난 괜찮아. 정말 떨렸어. 정말 만져, 떨렸어? 만져볼래? 진짜 떨려. 아 이거 하지 말라니까? 알았어. 알았어. 자 심장박동 아 이거 하지 말자. 심장박동기로 바로 꽂아가지고 떨리는지 심장 체크를 하긴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오늘 이제 부르도 이제 초반 초크를 좀 해야 되니까 네. 이제 한국 온 지 좀 얼마나 됐지? 누나가 좀 물어보실 걸 물어봐도 돼 중간중간에? 소개팅이니까? 이상형이 어떻게 돼? 이상형? 이상형? 그거 딱히 없는데 내가 그냥 뭐 여자 성격이 좋으면 예쁘면 성욕? 성격 아 성격 아 성격 성욕이 좋으면 그럼 이상형이 없다는 건 모든 여자분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얘기야? 답이 섹시한 여자 좋아한다 좀 붙어줘 아니 쑥스러워 왜냐면 화면에 또 안 나오니까 쑥스러운 걸 떠나서 이상형이 어떻게 된 저 성격 좋은 여자 근데 좀 약간 그런 브로는 좀 속궁합 좀 중요시하나? 뭐가? 속궁합 그거 뭔데? 아 그거 뭐 여자친구면 중요하지 진짜 아, 여자친구면? 여자친구면 중요하지 아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당연하지 뭐 그러면은 가부 하드스타일? 하드스타일? 뭐 가끔? 하드코어? 가끔씩 침대도 침대도 부셔봤어? 맨날 아니라 근데 뭐 가끔씩 그거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알았어. 그러면은 가브리엘이 조금 이제 엣지한테 궁금한 거 하나 좀 물어보자. 궁금하는 게 하나는. 네, 뭐 K사님 별풍선 119개 오해하세요. 매주 감사합니다. 별풍선 안 읽어줘도 돼. 나만 읽을게. 실제로 몇 살인데요? 나 진짜 모르니까 이거 물어봐도 돼? 대답 안 해도 돼? 뭐? 대답 안 해도 돼? 몇 살일 것 같? 몇 살일 것 같아, 브로? 딱 얼굴로 봤을 때 28? 28처럼 보인다? 가브리엘 씨가 몇 살이지? 나 24 24시면은 나랑도 6살 차이 나니까 6살? 30 아, 맞네 30 아, 그럼 6 그, 저 28 맞아, 28 맞아 실제로? 근데 왜 아까 누나 부르는데? 그거 들었는데? 누나 부르는데? 한 살 많아 한 살 아, 한 살 많아 오케이 근데, 뭐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나이가 상관없잖아 외국 친구 아니 상관 조금 있는데 나이는 다 나이 아니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불과하고 응. 상관없고 피부 나이 피부가 좋아야 되지 않나 브로? 아니 저 피부 잘 몰라요 아니 그거. 피부가 알아요, 이게 좀 늙어 보이는 피부랑 어려도 사 같다 그런 건 없잖아 누나가 없어 완전 뽀송뽀송하잖아 그지 근데 화장품 때문인가요? 모르겠어 정답이다 브로티종가 아니 나는 쌩얼도 봤거든 쌩얼 화장 지운 거 똑같아? 똑같아 는 둘이 드립이고 조금 틀린데 별 차이는 없어 왜냐면은 그 피부과 가서 돈을 5억을 썼어 와우 여자가 한 10살 넘은 연상 여자는? 네? 만약에 여자가 10살이 더 많아 10살이 더 많으면? 만약에 가정을 해보는 거야? 좀 그렇지 이렇게 물어봐야지 연상하고 썸 타봤나? 연상하고? 해본 적 있나? 몇 살 위로? 10살 차이랑 해봤어 그래? 그럼? 됐네? 됐네? 아, 내가 10살 차이는 아니야. 아, 알아. 그렇다는 건 아니라. 나이는 상관없다는 거잖아. 그렇지? 아니, 외국인 외국인 친구들은 상관이 없다 해서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냐? 막 물어본 거야. 누나
오케이 오케이. 누구나 아니. 일단 일단은 둘이 한번 다 서봐. 일단 가브리 키가 몇이야? 180. 180이야? 와, 크네. 180. 180. 자, 그 뭐야? 그러면은 약간 좀 이제 한번 둘이 한번 서봐. 둘이 한번 서봐. 키 차이를 한번 봐보게. 조금만 뒤로 가보자, 그럼. 와, 키 차이 좋다. 너 키 몇이지? 나 164. 164? 어. 그러면은 약간 이제 이게 이렇게 뽀뽀해야 되겠네? 하려면? 아니지? 한번 한번 그거를 한번 그 감정선을 한번 잡아보자고. 한번 되나? 그게. 한번 이게 재혼을 한번 해보자. 오케이. 여자친구 생각하고. 포옹 한번 정도? 키 차이 볼 수 있게. 근데 원래 외국은 또 인사는 포옹으로도 하잖아. 그렇지, 아메리칸식으로. 아메리칸식으로. 아메리칸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 인사. 인사? 아메리칸 스타일 이렇게? 아니, 편하게 해. 나 인사 하나 물어. 아, 인사, 인사. 오케이. 인사? 오케이. 누가 이거 하려면은 다리 들어야 돼? 살짝? 신용만 내봐. 키 차이 좋네. 키 차이 좋아. 자, 이 앉지 마. 말고 키 차이 좋다, 그지? 한 번 더 하고 싶다. 알았어. 오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지. 알았어. 지금 오늘 소개팅이야. 알았어. 알았다, 브로?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케이사님 별풍선 222개 올렸어요. 케이사님 222개 나이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렬식 빼자. 아이씨. 남순식 상견례. 오늘 좀 많이 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시고요. 남순식 상견례가 뭐냐면은 초반에 좀 어색함을 좀 풀어야 되잖아. 어색함을 좀 풀기 위해서 이제 서로 처음 봤는데 신체 중에서 가장 좀 호감이다라고 느낀 부분에다가 스티커 세 장씩 서로에게 붙여줘. 붙여주고 붙여준 다음에 솔직히 이성 볼 때 보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여자 볼 때 어디 뭐 허리를 본다든가 뭐 남자 볼 때 어깨를 본다든가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서로 좀 치수 재고 싶은 부위 있으면은 세 장씩 해가지고 붙이는 걸로 하는 걸로. 오케이. 그럼 시공 걸어야 되는데. 그래도 아니 잠시만 이거 몸에 장난이야. 자 플랫폼 잠깐 옮겨도 될까요, 영장님? 네. 자 그러면 세 장 갖고 있고. 자, 서로에게 알아서 재고 싶은, 그냥 물어볼 순 없잖아. 뭐, 허리가 몇이야, 물어보고, 바스트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으면 실례잖아. 실례니까, 세 장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의 가브리엘이 먼저 붙여줘. 내가 먼저? 세 개? 세 장 다? 얘들아, 간본다 하지 마. 간본다 하면은 진짜, 애지우나 오늘 소개팅 조진다. 어디에도 붙여도 돼요? 어디에도 붙여도 돼. 아니 아무래도 알아서 붙여봐. 내가 알아서 조절해줄게. 자 형들 추천 즐겨찾기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팬가입도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텐민이 바로 써야 되겠는데 벌써 16,000명이네요? 추천 즐겨찾기 한번 초콜릿 좀 주세요. 아니 안 붙인다. 계속? 일부러 가가. 아니야 진짜 안 붙이는데. 이거 무슨 스티커인가요? 안 붙인데. 이거 아 스티커 엉덩이를... 안 붙이는데. 스티커를 이쪽으로 붙여야지 물어 이렇게. 여기 찍찍이로 붙여야지. 엉덩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지네. 미투 안 할 거지? 약속해줘야 돼. 미처 안 하기로. 나 고소하기 없음. 서로 고소 안 하기로. 서로 고소 안 하기로. 오케이. 자, 너 가브리엘 세 장 다 붙였나 보러? 아니 아직. 천천히 붙여라 보러. 그냥 갈까요? 아이고 겁내지 말고 해. 미안하다 보러. 아 괜찮아. 느낌 없었어. 약간 여기다 미안하다 가브리엘 보러. 아니 뭐. 아니 너 붙여라. 여기다 안 붙이는데. 위에다가 살짝 여기다 붙여. 근데 안 붙이는데. 여기다 안 붙인데. 이렇게 붙여줘야지 이렇게. 가브리엘 무서워 보러. 오케이. 아니 내가 물어봤는데. 하나 더. 미안해 내가 못 알려줘 미안해. 자 하나 더.
아, 허벅지를 재고 싶다. 허벅지. 그래 이거는 진짜 진실하게 하는 거니까 골반이랑 허벅지랑 바스트. 어. 그러면 엣지 붙여 주고. 어, 나도 비슷하게 힙. 오케이. 그다음에 어깨. 어깨? 어, 어깨. 가비 건강미 좋아하네 프로. 어깨. 아. 이건 내가 봐줄까? 어? 이거 붙이면 내가 커튼 뒤로 봐줄 수 있어. 이건 나한테 넘겨. 오케이. 오케이. 어. 자, 오케이. 어, 붙인 거는 대충 오케이. 떨어진 거는 냅두고. 자, 그러면은 서로 재줘야 돼. 예시. 아, 서로? 어. 뭐, 어. 뭐 해야 돼? 아, 그럼 그게 진짜 할 거면 여기다. 어? 여기다 할 거. 지적하는 거면. 서로 재주는 거야. 이거 내가 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 자, 그 가브리엘이 어, 가브리엘이 재고 싶었던 데 있지. 이게 여기가 인치야. 여기 이 1, 2, 3. 이, 여기 큰 숫자로 이렇게 둘러서 재면 돼. 재주면 뭐, 뭐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허벅지 이렇게 해 가지고 몇 인치인지 말해 주면 돼. 아, 인치로. 어, 인치. 그럼 너는 이렇게 여기 나오니까 너는 여기 나오니까 너 이렇게 재 주면 돼. 알았지? 오케이. 어, 서로 세 번. 세 번씩. 어디서 다리부터? 나 이제 엉덩이. 여기부터? 엉덩이. 오케이. 근데 잠시만,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잠시만. 어. 자, 그러면은. 근데 왜 크로아티아 사람인데 왜 사투리 있어? 근데 내가 사투리 있다고? 어떻게 사투리 있는?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잡식이야. 아 진짜? 어, 막 이것저것 배워서. 한국어 제대로 못 하니까. 자, 집중. 오케이, 집중. 오케이. 어, 떨려. 몇 인치인가? 23인치. 23. 23은 골반이 내가 알려줄게 브로. 골반은 이러면은 누나가 거의 골반 무골반이라고 평가가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좀 큰 부위 부피. 어 뒤에 봐봐. 뒤에. 아, 어 큰 부피. 제일 큰 부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재줘야 돼 브로. 어 그러면은 궁금한 몇이야? 34.2. 34면은 모델 기준으로 슈퍼모델이 34가 기준이야. 아, 골반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어디 재고 싶다 했지? 다음에는 어디로? 어디 재고 싶다 했지? 어 재도 돼? 어? 허벅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어 맞지. 16인치 맞아? 16인치. 16인치. 어, 16인치. 엄청 허벅지가 마른 거야. 어, 16인치. 그 다음에 마지막도 재야지, 부로. 어디로 해야 될까요? 응? 어디, 마지막 어디로 해야 돼? 알아서 해라, 부로! 좋다, 이렇게 하면 돼. 어, 이런 것까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 부로? 이렇게. 응? 여기 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야, 빨리 숨. 오케이. 숨. 만지면 안 된다, 브로. 알았어. 아, 너무 눌렀어. 아니 많이 안 눌렀어. 아니 가브리엘 무슨 뭐 갈비뼈를 재고 있어? 갈비뼈 재는 거였어? 아 이거 제대로 안 했어. 위에. 어. 그렇지, 갈비뼈를 재고 있어. 35? 35? 35 맞나? 너로 아이템이 너. 아 너 35 아, 왜? 왜? 너 양말 뒤. 너 양말 35? 아 잠깐만 너 양말 빼. 너 양말 몇 개 넣었어? 아 뒤. 아 존나 여러분 억울합니다 진짜로. 좀 무시 아시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겁나 유명한 걸로. 아 일단 어 말투 조심. 아 어 여러분들 정말 억울해요. 진짜. 아 오늘 스포츠 양말 필라 거 넣었어? 어 억울해. 진짜. 아 근데 몸매가 좋은 걸로 유명해. 되게 좋지. 자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가비 진짜 모델급이야. 오 나이스. 어 인정. 저 딱 봐도 나오잖아. 그지? 어 그러면은 엣지가 제주. 알았어. 난 좀 아가리 좀 조용해야 되겠다. 어? 어깨 줄게요. 어깨가 좀 조그네. 작아? 16. 작아? 16 반대로 재야지 어깨는. 아 그래? 어 반대로. 어 반대로 재야 돼. 40. 40? 응. 40? 응. 40.
딱 봐도 어깨 나보다 넓은데? 아 그래? 어. 아 일단 대충 넘어가. 어깨는 내가 넓은 것 같은데 40, 26 26? 40, 26? 자 허벅지, 허벅지는 여자는 여기 쟀지만 남자는 여기 여기서 재야 돼.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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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라인 요 라인 둘러야지 손을. 이렇게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뭐 알아서 해. 가비야 괜찮다면 괜찮아. 어, 괜찮아. 아 진짜? 다, 어. 괜찮아. 아 운영자. 아니 다 괜찮아. 아니 치수 재는 건데 내가 이런 거는 이 이런 이런 운영은 내가 아프리카의 빡붐이 BJ라서 어. 괜찮아요. 와 나 남자 다리 사이에 손을 처음입니다. 괜찮아요. 여자 다리에 손을 넣는 게 문제가 되지 여자가 아. 남자 다리에 넣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 없습니다. 네. 나만 믿으세요. 여기다 했나? 아, 두, 아 빨리 해. 빨리 아, 하는 게 좋지. K사님 별풍선 119개 오야스. 엣지님 수주키 키읔. 어머 두껍다 야. 27. 27? 27? 마르네 사실. 27이 27인치면은 엄청 두꺼운 건데. 두꺼운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근육 있나 브로? 힘 줘봐 브라 브로. 가비 지갑 좀 빼줘 나 자꾸 해. 와 단단해. 단단해. 오 단단해. 오 단단해. 고추도 재자고? 고추는 좀 그렇지. 그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 일단 됐고 나중에 그, 고, 그거는 밑에는 좀 그렇고. 가슴 둘레 한번 재자. 가슴 둘레로 가자. 가슴이 작아요. 나. 둘이 알아서 해. 내가 너무 시킨 대로 하지 말고. 나의 가슴이 너무 작고. 나중에 잰다고? 응? 나중에. 다른 다리 만져주면 어떡해? 아니야 그런 얘기 안 돼. 뒤에 가서 재. 아 그래? 뒤에 가서. 잠깐. 작다 가슴. 오 90. 90? 90? 90? 90? 90? 90? 응. 아니 너가 힘을 빼고 있었잖아. 근데 내가 볼 땐 나보다 등치가 커. 근데 이거는 90인지 뭔지 그게 중요해? 애들아 안 중요하잖아. 중요해? 겉보기, 아, 겉보기 어때? 응? 응? 좋지? 피지컬. 그럼 된 거야. 그냥 이거는 재미로 한 거다 부러워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일단 앉고. 감사합니다. 안 좋게? 재 보니까? 괜찮은 거 같아? 괜찮은 내가 같아? 너무 멸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응. 멸치인 줄 알았어. 아 내가 그러면 가브리엘 그러면 힘 한번 테스트 해볼게. 힘 테스트. 잡아봐라. 힘. 자 하나 둘 셋. 어 세. 나 왼손 세거든. 왼손은 세거든. 오른손 해볼게. 하나 둘 셋. 어 세. 센 거야. 나도 그래도 내가 멸치라도 내가 근육이 좀 있거든. 그래도. 그래 나 왼손 잡인데. 왼손 잡이야? 알통 한번 볼 있어? 알통? 아 없다 그거 없어. 없다 알통 있는데? 없는데? 하나도 없어. 이거 만져봐. 아 멸치야 있는데? 없어 그거 fake 없다. 있어 아 자꾸 근데 이게 오히려 꽃좀은 그러면 엣지는 좀 약간 좀 뚱뚱한 스타일 좋아해? 좀 이게 좀 마른 스타일 좋아해? 중간? 근데 가브리엘 몸 좋아. 나 중간 아니야 근데 나 킬로 몇 킬로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60... 이거 근데 몸매도 남자가 마르면 사실 호감도는 떨어지긴 한데 가브리엘은 잘생겼잖아. 그거야? 어? 잘생겨서 좋은 거야? 아니, 외국 남자들이 잘한대. 여자한테 여자한테 잘한다고. 매너가 좋다. 매너가 좋다. 매너가 좋다지. 야 가브리엘 경험이 있네. 아니 어떻게 알았어? 그 그냥 감 뭐야? 아니야 그냥 어떻게 아는지. 궁금해서. 아까 들어오기 전에 나 보라 처음이라서 어떤 말 해야 될지. 아니 내가 아는 동생이 외국인 친구랑 사겨. 근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언니 진짜 외국인한테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대. 매너도 너무 좋고 여자한테 너무 잘하고. 근데 남자마다 다르지 않아? 그리고 나는 좀 얘기해 되나? 얘기해. 나는 사실 그 외국인 친구가 한국말 하는 게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고. 그것도 좋은 게 게임을 하는 친구잖아. 게임하는 남자 좋아하거든. 게임하는 남자. 게임 안 하잖아. 게임 안 해요? 아예? 알려주면 되지. 게임을 하면 밖에서 안 나가지. 밖에 안 나가. 클럽도 안 가고 친구들하고 술도 잘 안 먹고. 가끔씩 가지. 가끔씩. 근데 거진 여자를 바람을 펴도 그 게임 안에서 바람 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좋아하는 거네. 내가 진짜라서 좋아하는 거네.
아 찐따라는 뭐 누가 가르쳤어 그런 거? 어... 시촌사들이 매년 시촌사라고 어... 착해수 순수 알아 순수란 말 순수해서 좋다는 거지 아, 때묻지 않은 어 이난 거의 구렁텅이야 나 엉망진창이야 정말 또 그러면은 아까 내가 이걸 왜 Once you go big, never come back. 생각이 없었는데 아까 외국인 남자 만나 봤네 이 질문을 솔직히 듣고 싶지 진실인지 아닌지 이거 한번 하고 하나씩만 서로 한번 물어보는 시간 갖자. 아, 그 질문 안 물어볼 거. 안 물어보고 싶어? 다른 거 물어볼. 다른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생각해야 되네. 생각해봐야 돼.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안 없으면 넘어갈게. 나 있어. 있어? 그럼 가브리 손 대봐. 한번 이걸 한번 그냥 해보는 거. 근데 거니까. 이거. 오케이. 장난으로 하는 거니까. 장난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이거. 진실 게임이야 잠깐 약간 코너 속의 코너 잠깐 진실 게임 서로 하나 물어봐야 되니까 물어봐 나 어때? 괜찮아 예뻐요 좋아 싫어 그걸 좋아, 물어 좋아? 벌써? 벌써 좋다는 거야? 나쁘지 않아 일단 질문 돌직구 역시 있지 왜 뭐야 이게 이거 사기다 뭐 거짓말 안 했는데 실제로 거짓말 안 했어 나도 본다 브로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다 브로 자 그러면은 하나 물어볼 거 있어 질문 괜찮아 아무거나 재미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물어봐 돼 이 니놈이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니놈이 거짓말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씩 물어보는 건 괜찮지 야 너 고통 잘 참어? 전기 안 올랐어? 전기 열렸는데? 근데 그렇게 아프지 않아 피카츄네 물어보고 싶다 하나 물어봐 혹시 나랑 하고 싶어? 벌써? 오메리카 씨발 예스 당연히 뭐 사람은 거짓말인가? 방송가 뭐야? 거짓말인가? 거짓말이었다 이거 컨셉이야 컨셉 거짓말이었어 컨셉 충 아니 하나만 물어볼까? 이게 나왔어도 이상하고 안 나와도 이상해 질문 자체가 나 안 나온 게 오히려 신의 한 수기도 하고 나왔으면은 구로한테는 가브리한테 좋은 건데 아니 근데 뭐 나쁜 거 아니야 가브리를 그럼 내가 이거 안 하고 물어볼게 눈 감아봐 알았어 눈 감아봐 하고 사랑 나누고 싶다 오른손 사랑 나누고 싶다 왼손 하나 둘 셋 Hey Gabby, are you big enough to satisfy her? Because once she goes big, never come back. 너무 무겁다. 그러니까 하고 싶다 오른손, 안 하고 싶다 왼손. 하나, 둘, 셋. 내려. 떠. 오케이. 난 가브리엘 마음을 들었어. 들었어. 와, 나 이거는 그래. 아무튼 진짜 어쨌든 서로 이렇게 좀 만나가지고 이게 좀 대화를 해보는데. 참 재밌어. 한국 여자 한 번도 안 만나봤고 외국인 남자 한 번도 안 만나봤으니까. 근데 외국인 친구랑 되게 질문 되게 프리하고 되게 중간 중간에 내가 진행을 하지만 알아서 치고 들어와서 서로에게 그냥 물어봐도 돼. 뭔 말인지 알았지. 근데 좌우반전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물 좀 주면 안 돼? 물 줄게. 목마르지 가브리엘. 아니 말이 없어. 괜찮다. 이모 개탄 거 같아. 둘이 뭐 약간 오픈마인드니까 물 먹어도 돼 조금 천천히 혹시 신났어? 아 좋습니다 재밌어? 뭐가 재밌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팬활동도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엣지 가브리엘 지금 아프리카 BJ 둘 다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